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해를 보러 가요. 우리 지금 이제 유자도 어떻게 전지를 했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걸음을 해야 할 것인지 둘러보고 비에 전다 피해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요금 1,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바쁘시네요.
어반칸 운영하시는 주인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나 이걸 어쩌나요 어쩌나요 아 이럴 때 어쩌나요인데 어쩌나요 갑자기 폭우가 와서 어쩌나요 어쩌나요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비가 두두둑 내렸는데 또 그쳤어요. 우동바래기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제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제시 사등면 KTX 네. 스테이션. 아, KTX 역사가 들어설 곳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거제도도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 전화 좀 받겠습니다. 고현동에서 업무를 마치고 동부면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요. 동부면 사무소에 가서 할 일 있어요? 응, 그 찍어 갖고 어디로 안내하는 건 보려고. 여기 명진. 그러니까 어디로 가? 아닌데, 이건 저리 가라는 말인데. 명진 터널로 가면 되지. 그래, 그래 갈 건데 나는 어디로 안내를 하는가. 끝나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아, 여기가 포로수용소입니다. 6.25 전쟁 때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노트 장군이 포로들에게 감금됐던 그런 곳이라도 있고요. 역사의 현장입니다. 명진 터널로 가도 그래?
27분. 그래 그냥 공부한데. 처음 만난 이기수구나. 여기가 그제 농수산물종합운동센터. 아, 하루 종일 후드티가 나가지고. 여권 들어줄까요?
여행력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부산이나 고현 방면으로 나올 때도 아주 단거리로 10분, 20분 정도 단축된 거리를 운행하면 됩니다. 아주 편리해졌어요.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인데 추가적으로 4차선으로 개통 예정입니다. 혹시 그제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터널이 꽤 길군요. 명진 터널은 계룡산을 관통하는 터널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도 계룡산도 6.25 때 초소, 관측소가 소재했던 곳입니다. 자, 이제 명진 터널을 통과하고 이쪽은 바다도 보이고 명진입니다. 들판에 배가 아주 푸르게 탁근을 잘 했습니다. 탁근? 착근 아닌 건 탁근? 착근. 착근. 그제 뷰 골프장에서 보이듯 그제만도 보입니다. 유실에 의하면 삼촌이라는 지명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동구면 내에 삼촌리가 있고 탱지리가 있는데 삼촌은 사실 삼촌이 아닙니다. 여기는 탱지고 저를 봐야 하는 거라고요? 동구면 사무소는 왜 자꾸 쳐요? 지루고 야단이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길을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유, 물이 좀 오망쳐. 오망쳐는 물이 좀 찼어요.
오망천을 지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 직경이 많죠. 옆으로 하면 지방도로 5번 지방도입니다. 5번 지방도. 5번 지방도를 타면 국도가 네, 아니고 지방도 해금강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영국마을이죠. 민토형도의 천이 있는 곳입니다. 이야. 이게 우리가 깨를 심어놓은 곳인데 잠깐 구경을 한번 할까요? 예. 아, 많이 났는데 잡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볼까요? 가봅시다. 되겠습니다. 아, 이 깨를 덮어놨었네. 났습니까? 어머나. 이건 덜 깨가. 그건 아닌데, 이게 이런 게 깨죠. 야, 우리가 저번에 뿌린 그 씨를 너무 적게 뿌렸네. 예? 네? 응? 이쪽에는 내가 뿌린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뿌렸고. 여러 씨들을 이렇게 골고루 안 뿌려지고 너무 이렇게 됐네.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씨를 너무 적게 뿌렸나봐요. 씨가 그래도 그때 뿌린 게 이 정도는 자랐어요. 여기가 뿌리는데 뜰게는 뿌린 게 아닌데 풀이 더 많이 났다. 근데 우리가 씨를 너무 적게 뿌린 것 같은데요. 좀 포토폰을 사진 한번 찍어놔야 됩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찍어놓으세요.
풀을 뽑고 갔는데 오늘. 아유 왔는데 아닌가. 아 솎아냈네. 솎아냈네. 네 씨,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은 이제 들어. 지금 영부 마을, 내 고향 마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담한 마을이죠. 추억이 많이 살려 있는 곳이겠습니다. 때문인가? 뭐를 심을 왔네. 아, 두 개 심은 왔네요. 밑에 당신 얘기가 된대. 좁은 길을 운전을 해서 간단 말입니까? 돌담길을.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갈까요? 차를 좀 갖다 대놓고 갈까? 집에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갈 거라. 난 나도 가야 돼. 화장실 좀 가고. 화장실 좀 가야 돼. 화장실 갈래요? 네. 그럼. 아 이거 혼자 왔을 때 갖다 대놓고 어디? 여기 주차장. 주차장에. 오 여기서 보이는 경치 좋아요. 어. 어이 지킴이 동생. 또 어디 갔다 오노? 아니 직장 갔다 왔어. 어 직장. 예. 어 그 딸내들 뭐 그 있는데 갔다 오는 거네. 아니네 회사 일하고. 어 그러구나. 아, 예. 저 바퀴 났다 그다. 집에 놔줬다. 그럼 보시죠. 어 아니 맞다 오늘 갔다 올게. 예 수고하셨어. 항상 고맙다. 아이. 좀 기다리라 우리 자주 먹으러. 아, 예. 어이 동생 잘 있나? 더 젊어지네. 아주머니 차는 아이가 비슷한데. 잠깐만 여보 나 장화 좀 꺼낼게요. 오 저 아름답네요. 앞에가 장화 좀 꺼낼게요.
아 참. 공간 있을까? 예. 여기 넓어요. 예. 조금만 더 해보지요. 요새는 밭에 뭐 빼가 갈 게 없나? 깨가를 우리가 너무 적게 뿌렸네. 네? 예? 예? 너무 많이 뿌렸네. 지금 장화 힘을 내고. 아 장화 심을 거예요. 그래야 흙이 떨어진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만 이제 그 흙 끌고 가면 돼. 아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야 진짜 시골에 오니까. 나비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 풀밭에 그다가 심으면 식물질을 그렇겠네.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화장실도 가고. 여기 아 우산이 있어야겠습니다. 모자를 써야 된다. 모자를 쓰고 오면 되는데. 들어가요. 이쁜 집. 오, 구름까지 다. 지망도 아이가. 이쁜 집이잖아요. 바나나 나무가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이쁜 집. 한때는 드라마 촬영 장소 섭외가 왔다는 곳인데 여기가 누군 집이 이웃집에 예쁜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나나 나무. 바나나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떼내 빛나. 아, 떠났다고. 지가 떠난 건가? 아, 자라가지고. 오. 제비가 있던
제비가 있던 자리인데 제비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날아갔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막 똥이, 제비 똥이 있었는데 이제 다 가고 없네요. 집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일단 잠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옷만 갈아입고 가요? 아, 여기 물이 있다. 물을 한 잔 하세요. 자. 근데 아주머니 왔다 가신 거예요? 반 뚜껑이다. 파이만 되거든. 보세요. 나가요.
우리 집에 택배 왔어요. 여보. 네? 전화해야 된다. 전화 좀. 끝낼까? 끝낼까요?